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한 정주임 대표님의 결담도 들어보겠습니다. 장수선무. 신비자의 오두편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출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걸 좀 풀이해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기도 좋고 성과도 더 좋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구절을 보는데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 가운데 앞서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조금 더 성공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또 전에 문화유산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경북의 금수저다. 네. 금수저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신가요? 진짜 흑수저의 도시에서는 네. 슬퍼요. 네. 오늘 3월 달에 이제 경상북도 소프트 파워 창출이라는 그 연구 영역을 하면서요.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경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전통이고요. 네. 근데 이게 가장 부정적이기도 해요. 그렇죠. 전통이 한 단계만 잘못 가면 보수적이고 뭐 이렇게 꼰대가 되고요. 이게 한 단계만 잘 나가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희망적인 논의가 가능해지는 그런 모든 토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촌스럽지 않은 전통을 만들자가 캐치프레이즈였었어요.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특히 경북은요. 그래서 또 의무가 많다고 특히 의무가 많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